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력한 엔진으로 가요계 정상을 질주하고 있는 데스피오. 네, 그리고 이 가을에 대변하는 네, 고독과 우수의 창곡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분이시죠. 네. 김장민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이렇게 진짜 모시고 보니까는 공통점이 이름이 비슷비슷하시단 말이에요. 김종국, 김정민, 김정남. 그죠? 네. 철현. 네. 철현. 형님. 안녕하세요. 김정민과 터보들의 왼팔, 김정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과 터보들의 오른팔, 김정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과 터보들의 리더, 김정남.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모이세요? 자주는 뭐 글쎄요 밖에서는 워낙 정민이 형이 바빠서 네, 서로 바쁘니까 네. 저희는 뭐 안 바쁜데 바빠서 밖에서 못 뵙고요. 네. 제가 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주네요. 아니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처럼 만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피하나? 우리 김정민 씨가 오랜 휴식기를 끝내시고 이번에 3집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벌써.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네. 아직 큰 반응은 모르겠고요. 네. 잘 되겠죠? 네. 올 가을에 이제 우리 터보도 그렇고 김정민 씨도 그렇고 앨범을 새롭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참 대결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김정민 씨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터보와 네. 터보와의 대결에 있어서. 대결에 있어서. 거의 한 팀이기 때문에 뭐 커다란 관심은 두지 않고 있지만 네. 아마 제가 잘 돼야죠. 아 그러면 터보는 어떻게? 농담이요. 아, 농담이 터보의 음악을 제가 밖에서 딱 들었을 때 네. 앨범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트위스트 킹하고. 그러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또 어느 재즈파? 네. 어느 그 노래를 딱 보면은 거의 댄스 뮤직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창력이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이렇게 좀 부족한 그렇죠. 있는데. 거의 이렇게 화려한 뭐 몸동작으로 그렇죠. 그리고 외모도 그렇지. 농구에 농구에 떡 근데 이 터보 팀은 굉장히 터보 팀은 굉장히 가창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김정민 씨. 아니. 너무 기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빠지고 셋이 그냥 놀라곤 해도 네. 한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뭘. 뭐 형이고 아우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터보 또 3집인가요? 2집이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누구 노래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터보? 아니 저 김정민 씨 3집 중에서 네. 저희 3집 중에 타이틀곡인 네. 애인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애인을 자 큰 박수로 청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김정국 씨 분위기가 확실히 틀려진 것 같아요. 3집이고 또 음악이 정민이 형 스타일의 노래다라고 처음부터 딱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 변했구나 약간 2집 때보다는 참 많이 감미로워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정민 씨가 본 터보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터보는 딱 보면 이제 일단 김정남 씨의 약간 마른 듯하면서 근육질의 이 아주 강직한 그런 남성미. 아니 근육질의 강직한 남성미. 예. 그리고 김정국 씨의 예쁜 눈. 아, 그래서 눈썹 무한하게 눈을 못 뜨잖아요, 눈을. 응? 형이 진짜 이쁘던데. 아유.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네. 가창력도 뛰어나고 네. 또 이만한 춤을 추는 그룹이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여기다 힘을 주고 계세요, 옆에다가. 좀 빼. 아, 근데 그런 면이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이고 역시 또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네. 이건 모든 걸 다 겸비했어요. 자, 터보가 예. 있기까지. 예? 그 명장면들 예. 한번 모아봐야죠. 예. 네. 스타 베스트 같이 보시죠. 터보가지고 가수 됩니다. 뭐가 된다고? 가수! 터보는 그거야. 터보는 그거야. 네.
가가 배변다는 게 내가 아, 네. 의사대역의 김의사입니다. 네. 치과 의사 치고 좀 괜찮아요? 좀 저요? 이게 신기하다. 내일 치료 받으러 오세요. 알았죠? 안 맞아요. 자, 들어가요. 아이고. 좀 빡세게 밀고 가가지고 자. 아까 아침 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너희들 보니까 막 지금 춤추고 막 이런 거 보는데도 막 방한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강아지처럼 생겼었거든. 이거 저기 뱅교 아저씨가 하는 거거든. 둘, 셋. 아, 너 이게 뭐야? 다 썩었네. 재밌어요. 두 분이 네. 그 하나의 그 쇼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재주가 많아요. 네, 저희가 이 개그계 입문을 하면서 입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노래 부르는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저는요, 지금 정말 옛날에 신인 때 하던 그 막 춤추는 장면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제 개그맨을 착각한 거 아니, 연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아까 그 비디오 나올 때 땡은 내가 한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철갑상어는 뭔 얘기야? 무슨 별명이란 얘기 들었는데. 철갑문어요. 철갑문어? 네. 제가 이제 1집 때 제가 각기춤이라는 걸 쳤는데 각기춤이요. 각기춤이요? 그게 이제 문어처럼 흐늘흐늘 거리면서 딱딱 네. 내려오면 말이 부드럽지. 말이 좋아서 부드러운 남자지. 네. 지금 약간 실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무대에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 청취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한테 충실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맞아. 무대 밖에 있을 때는 그거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실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긴 하지만 실없는 건 뭐. 우리 터보는 데뷔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가요. 이제 학교에서 락그룹을 했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락그룹을 했다가 졸업하면서 이제 정남명을 만나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DJ 하셨고. 김정민 씨. 저도 데뷔하기 전에는 락그룹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연주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원래는 가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김민우 씨라고 네. 민우랑 같이 있다가 한 제작자를 만나게 돼서 예.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 저기 김정민 씨도 잘하지만 김정국 씨는 노래 참 잘하잖아요. 네. 우리 김정민 씨가 어떤 그 인터뷰 잡지를 보니까 레이프 가렛 네 흉내를 어렸을 때부터 냈단 얘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딱 한 번 냈거든요. 우연히 누나 카세트에 있는 네. 레이프 가렛 네.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계속 대감기 해가지고 토를 달았어요. 아, 저기.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토를 달아요? 한글로? 한글로. 지금 기억나세요? 그 가사가? 그, 어렸을 때 토 다른 거는 조금 기억나죠. 그럼 토단 그대로 한번 해보신다면? 아, 쉐이퍼 댄싱. 오랄로.
나 이거. 야. 김정국 예. 좋았어요. 김정국 군도 노래 그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모창 같은 것도 잘하고. 모창도 잘하고요. 그리고 한 번 들은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들으면은 저는 가사 한 8소절 외우려면 한 일주일 정말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종국이는 한 번 들으면은 가사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좀 바보들이요. 이렇게 한 가지를 잘 외우고 그래요. 알긴 아는군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친구는 종국이는 이제 거의 노래를 하고 영남이는 랩을 하잖아요. 예. 노래 8소절하고 랩 8소절하고 가사가 이만큼 차이나요. 원래 세 분 다 꿈은 가수셨죠? 아니요, 저는 꿈이 뭐였습니까? 꿈은 참 변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생애. 네. 유치원 때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왜 되면 안 돼요? 가수가 돼야 돼. 네,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 꿈을 가진 아이의 대접과 이 장군 꿈에 가진 대접은 달랐어요.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집에서도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꿈을 키우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 때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던 형이 있었는데 이 T자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건축 설계할 때. T자. 네, T자. 그거 보고 건축 설계사가 돼야겠다. 그 생각하고 서울로 이제 공부를 하러 올라왔는데 상경을 하셨군요. 유학을 온 거예요. 네, 유학을 왔는데 그때 유학을 오자마자 마이클 잭슨이 막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거구나. 저게 건축 설계사구나. 저걸 하면서 건축 설계사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혼자 집에서 그때는 비디오도 없었거든요. TV 틀어놓고 한 번 나오면 이제 보고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요리 저 김정남 씨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네, 좀 많이 넘겼어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는 정말이지 그 얼음 살얼음이요. 예. 그러니까 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스케이트를 얼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두꺼운 얼음인데 녹아서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이게 웬일이냐? 아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러 간단 말이야? 썰매라고 해. 썰매라고 해야지. 썰매를 이렇게 타러 갔는데 스케이트도 없었으면서 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자 근데 타다가 정말 빠졌어요. 빠졌는데 얼음에 빠지니까 정말 밑에서 뭐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한번 흐르니까 그러니까 빠져서 들어가서 막 저쪽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인데 거기 이제 얼음 녹았죠. 또 그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나뭇가지에 바지가 걸려가지고 한 10m 높이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헛디뎠는데 나뭇가지에 바지가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런 적 있고요. 그리고 또 앞정 있죠? 앞핀 예,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거를 이렇게 입에 가지고 놀다가 삼켰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가서 어떤 내장을 조금이라도 긁기라도 하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건데. 아유,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쌈을 이렇게 막 먹었더니 예. 3일 만에. 대피로? 진짜로? 그때부터 근데 그걸 어떻게 있... 확인을 하셨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집에서. 자, 그러면은, 터보가 댄스듀오라고 해도 가창력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거고, 물론, 김정민 씨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이번에는 한번 서로 노래를 바꿔서. 바꿔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예.
날 혼자 두은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아서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야, 근데 이 서로의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르시는 걸 보니까 우리 터보는 김정민 씨의 노래를 또 김정민 씨는 터보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1, 2위를 같이 방송국에서 했었어요. 예. 아, 예,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2등을 하고 정민 형이 계속 1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좀 아픔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좀 지고 나서도 인정할 만큼 저희가 정민이 형 노래를 참 좋아했고요. 그래.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정민이 형 노래 항상 저희 노래 PR하듯이 항상 PR했고요. 터보 또한 너무 인간들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아. 이만큼 춤 잘 추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만큼 춤 잘 추고 가창력이 뛰어난 팀은 터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중에서 요즘에
이 집 중에 어느 재즈 바에서 나온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노래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예? 그 노래 어느 네. 재즈 바에 하다 보면은 잃은 것도 있고 네. 또 얻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세 분은 무엇을 잃었고 또 어떤 것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김정민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잃은 것은 없고요. 얻은 것은 많죠.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저의 음악을 들어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네. 얻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주 굉장히 수줍어하는 총각이에요. 그죠? 김정국 씨. 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정남영을 만났고. 예. 그게 또 하늘에 감사하고. 또, 일단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기고, 또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그런 사람, 들이 이렇게 떠나고 그런 모습이 그런 게 많이 이런 거 같아요. 네. 딴 네. 생각하지 마시고 계신 거죠? 저는 네. 이런 거는 없고요. 네. 이런 건 정말 없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로 그래요. 정말 종국이를 얻었다는 게 참 기분 좋고요. 아니 꼭 애 엄마들이 우리 큰애를 얻고 나서 그래서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게 참 세 분 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엔 이쪽부터 네. 좋아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외모는요. 뭐 이렇게 쭉 잘 빠지고 뭐 이런 여자보단 좀 아담한 여자가 좋고요. 네. 그러니까 장윤정 씨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아, 그래요? 첫째는 뭐 첫째부터 말하는 거예요, 원래? 첫째는요. 정말 마음씨인 것 같아요. 외모보다는 정말로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으로 딱 산. 알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전 이게 맞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요? 네. 그래요? 그래. 좋아. 마음과 또 아담한. 또 네. 김정민. 저는, 그러니까 남성에게. 떨지 말고. 남성에게 복종하는 여자 있죠? 남성에게 복종하는 여자. 똑같아요. 정남영이랑. 아니, 바로 해! 하지만 잘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 그렇게 복종을 해도 예. 저 또한 그렇게 잘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원해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나중에는 꼼짝 못 여자한테 복종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놀러 갔는데 막 설거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진짜로 그래요. 좀 약간 참하고 예. 가정을 이렇게 충실히 꾸려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거. 현모 양처를 거기에 좀 더 이쁘면 더 좋고 예 그리고 우리 김정남 씨는? 네, 저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는 정말 싫어요. 그럼 이 터보는 하여튼 장윤정 씨하고는 이게 인연이 없군요. 좀 얼굴이 심얼건한 사람이죠. 심얼건한 사람. 네, 심얼건한 사람이 좋고요. 여기 많다. 그리고 형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정말 말 잘 듣는 네. 여자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게 최고야 또. 꽝 해! 저는 우리 김정민 씨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많이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어디 무슨 충격받으신 일이 있으셨다든지 아니요, 제 없었죠? 이번에 저희 3집 앨범이요 네. 체인지예요. 그 타이틀이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가보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변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제주가 굉장히 많으시대요. 제주. 네. 김정민 씨가 한번 좀 먼저 간단한 걸로 몸을 한번 풀어주실까요? 저는 쬐그만 소리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아이, 괜찮아요. 돼지. 다시 한번. 나는 이 속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이 소리는 예. 그 내용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돼지가. 마지막인 날.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돼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근데 왜 영화 베이브 아시죠? 그렇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오늘 김정민 씨 보고 다시 싫어졌어요. 그리고 또 재주가 뭐 있잖아요. 네. 좀 잘 돌려요. 잘 돌리잖아요. 네, 도라이, 잘 돌려요? 도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명이.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었어요. 아.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참. 근데 도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정남이 이렇게 돌리는 걸 잘해요. 뭐 이렇게 돌리는 걸요. 그래가지고 저, 또 안 해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일단 쟁반. 자, 다음은? 거기 좀 약간 있다. 네. 좀 무거워요. 아까 그 쟁반보다는. 쟁반이 더 무거운데요. 다시. 그건 안 되지. 이 상이에요. 예전에 왜 우리 라면 끓여 먹을 때. 아니, 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게. 무겁죠? 라면 국물 좀 있네. 그렇죠? 예. 좀 무거울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진짜로? 제가 들어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네. 아주 쉬운 거고요. 아~ 이제 한참 이제 학교 다닐 때 전성기 때는 네. 그러니까 책상을 돌렸어요. 공부하는 책상? 네, 책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주먹 이거는 좀 무겁고 어. 책상 좀 가볍더라고요. 근데 주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뭐 더 돌릴 게 없나요? 이거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이건 한 책상 다섯 분. 근데 진짜 재주는요. 네. 진짜 재주는 종국이가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태권도 유단자라고. 정말? 예? 진짜냐? 아, 유단자가 아니고 3단이거든요. 예전에. 유단자는 아니고 3단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좀 진짜인 거 아닌가 보려고. 네. 약간 준비 아까 아, 준비한 게 네, 하셨다 그래서 장갑 안 껴도 되냐? 수건이 있으니까 네, 뭐 우선 나무가 더 쉽지 않아요? 쉬운 거부터 먼저 예, 쉬운 거부터 누가 이거부터 해 아니, 이거 먼저 할게요 어? 아, 근데 김정국 군은 정말 우리 그 실력을 인정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를 배우셨을 텐데 왜 운동을 계속 안 하셨어요? 예, 제가요 큰 시합을 나갔어요. 한번 나와서 많이 맞았어요? 아니요. 결승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했었는데 한 대를 어떻게 맞았어요. 네. 그 이제 과정은 좀 길고 한 대를 어떻게 맞았는데 턱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여기 이게 턱뼈가 예, 내려앉은 거예요. 예, 턱이 이렇게. 이게 여기 딱 들어가더니 안 여기 오더라고요.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죠. 예, 또 이들의 노래도 듣고 제주도 봤습니다. 역시 스타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우정 속에서 아마 이 가을에 네. 여러분들이 내놓으신 그 앨범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래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끝으로 김정민 씨의 3집 앨범 중에서 무한지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